자켓을 보면 네. 풀밭에 흰색 원피스에 한쪽으로 따내린 머리에 뭐 네. 어쿠스틱 기타 뭐 아주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좀 감사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좀 비현실적인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 이렇게 한분딱 계신데 어때요? 실제 본인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가요? 되게 저는 좀 원래는 이렇게 청초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좀 저는 좀 하드한 거 좋아하고 막 취미도 등산인데 약간 이제 돌 떨어지고 약간 이제 위험한 산들, 이제 막 사람들이 욕하면서 올라가는 산들 같은 막잘 올라가고 그런 게참 좋아해요, 그런 거. 네. 굉장히 스포티한데, 네. 아니, 그럼 오늘 원피스도 이렇게 가련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네, 뭔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분께서 라디오까지 네, 챙겨주시는구나. 회사에 많은 사랑을 받고 맞춰주셨죠. 네. 있네요. 그렇군요. 아니, 이번 앨범에서는, 다섯 곡 중에 주니엘 씨가 작곡한 곡이 세 곡이나 있어요. 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실력인데, 네. 어때요? 평소에도 곡을 많이 작업을 하시나요? 네, 평소에 곡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멜로디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바로 곡 써버린 스타일이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곡이 한 24곡 정도 있어요. 확실하네요. 뭐 몇, 네. 뭐한 100곡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24곡이면 네. 굉장히 확실한 네. 숫자잖아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네. 멋지다. 언제부터 작업은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3 초부터 이제 기타를 시작하게 되고, 작곡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중3 끝날 때쯤, 이제 그때부터 작곡도 시작하고, 그때부터 계속 작업도 해오고 하면서 이제 곡도 점점 늘어가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오셨군요. 네. 아유, 멋집니다. 자, JJ 프로젝트 앨범을 뜯어보니까요. 박진영의 야심작이라고 소개될 만큼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앨범인데, 어떻게 네. 본인들은 동의하시나요? 피디님의 야심작. 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쏟아주시죠,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대 리허설이나 이제 본방이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부르셔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그만큼 저희한테 이렇게 애정을 많이 이렇게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회사에 굉장히 많은 소속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팀한팀 이렇게 조목조목 짜져주시는 걸 보면 굉장한 애정이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오, 그렇군요. 네. 어떻게 공기 반, 소리 반 말씀하시던가요? 네. 아직 공기 반, 보여요? 소리 반이요? 아, 실제로 이렇게 소속생들이 자주 듣는 얘기였어요? 어때요? 공기 반, 소리 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듣는 단어였고요. 저희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찍고 날리기라고. 네, 아, 찍고 날리기. 네, 그루브를 타기 위해서 이제 찍고 날리기라는. 정박에 탁 찍어주는 거예요. 찍고 날리기. 네. 저희 회사만의 창법이죠. 네.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네요, 박진영 씨가. 그렇군요. 앨범에는 미스의 수지 씨하고 함께한 곡이 있는데, 지금 수지 씨가 아, 대세잖아요. 네. 그쵸. 어땠어요, 수지 씨하고 작업은? 아, 저희가 같이 원래 연습 생활을 잠깐 하다가 수지 선배가 먼저 데뷔를 한 거거든요. 네. 수지 씨가 동생인가요? 저보단 동생이죠. 저랑 동갑. 19. 네. 그렇군요. 수지 선배. 수지 선배. 좋겠다. 네. 그렇군요. 영광이었죠. 좀 바쁜데도 이제 저희를 위해서 와서 녹음도 해서 또 다른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 다른 스케줄 하러 가고 피곤한데. 밤에 왔었죠. 네. 밤에 와서 이제 녹음해주시고 바로 가셨으니까. 그래도 격려해주시던가요? 뭐 드디어 데뷔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도. 그런 얘기도 하고 녹음실에서 이제 화이팅 하고 나가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털털하게. 네. 얼굴이 붉어졌다는 저희가. 네. 그렇군요. 이야, 멋지네요. 수지 씨하고 함께한 곡도 있으니까요. 찾아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팀 모두 예사분들이 아닌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요. JJ 프로젝트는 만명 이상이 지원했던 09년도 JYP 공채 오디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셨던 두 분이라고. 아, 네. 공동 1위. 네.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두 분이? 네, 그때 저희가 처음 만난 거고요. 그때 그래요. 인연으로 이제 같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팀까지 함께 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모를 그러니까 색깔을 뿜어서 이제 계속 같이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 둘만 했던 건 아니고 다른 팀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조합을 해봤었는데 결국엔 이제 저희 둘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애틋하기도 하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멤버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저한테는 친형 같은 존재죠. 그렇군요. 없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이 둘 사이에도 굉장히 서열이 뚜렷하게 있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주니엘 씨는 2010년도에 네.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본판 슈퍼스타 K에서 네. 무려 우승을. 네. 이야, 이거 우승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회사, 일본 대표님께서 네. 나가봐라 하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인이 우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좋은 기회이고 뭐 마지막이겠거니 이러고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1등도 하게 되고 해서 저도 놀랬고 대표님께서 놀라시고 그랬던 대회였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우승을 한다는 거는. 저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미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요. 이제 한국처럼 이제 방송이 되고 미션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출연자들끼리 얼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시면 가서 오디션 보고 나오는 그런 콘테스트 형식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이야. 또 그 오디션에서 또 기타를 연주를 하셨나요? 네. 저 자작곡도 이제 불렀고요. 이제 커버곡 같은 거 여러 가지 부르면서 네, 오디션 봤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 살짝 라이브를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노래랑 같이 한 곡 네. 불러보겠습니다. 멋지다.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청초한 여자 어때요? 모든 남자의 로망 아니에요? 얼굴이 붉어지네요. 이야, 멋집니다. 기타에서 또 주니엘이라는, 네,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네요. 핑크색 카퍼를 끼고 계십니다.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분의 체인지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7440님, 너무 좋다. 강가에 MT 온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824님, 악기 연주하는 청초한 여자? 은근히 윤디제이 스스로 칭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타 연주하는 청초한 여자, 그러면. 3032님, 일본 활동부터 기타의 어린 싱어송라이터라니, 뭔가 유나 누나랑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은 주니엘 씨, 더 정이 가요, 정이 가. 하셨는데요. 훨씬 저보다 업그레이드 된. 아니,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요. 우리끼리 하니까 되게 닭살 돋죠. 제이 제이 프로. 아니. 저 여자들이 지금 여자들끼리 뭐 하는 건가 싶지 않아요? 3729님, 제프 오빠들한테 눈에 들게 당장 악기를 배워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